이 뒤쪽 기도를 딱 막아버리면 그때 숨을 못 쉬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안타깝기도 하고, 참, 사람이 그렇구나. 뭐, 어쩔 수 없구나.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고객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골이가 좀 이제 50 넘어서부터 코골이가 생겨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했는데, 뭐 그냥 각방 쓰면 되고 어디 가서 잠을 잘 안 자려고 한 정도 노력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놀러를 갔는데 숨을 안 쉰다는 거죠. 하고 뭐 요렇게 하니까 이제 같이 한 방을 썼던 분께서 이제 놀래서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면 다운 검사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중증 무호흡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압기를 처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턱이 작고 좀 그 뒤로 밀려 있어서, 그리고 여성들이 중년 여성들이 양압기를 쓰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병원은 매뉴얼이 그러니까 중증이네 양압기 처방을 해서 쓰게 되죠. 며칠이나 썼을까요? 뭐 어쨌든 써보려고 무호흡증이라는 그 두려움, 내가 자면 숨을 안 쉬어라는 공포,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이 양압기니까 어떻게든 써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하는 거죠. 이걸 쓰고 자느니 내가 안 쓰고 자는 게 훨씬 더 아침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방해가 되니까 도저히 이제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반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은 그 대안 뭐가 있냐 라고 해서 제 구강장치란 게 있다, 한번 알아봐라, 우리 병원에는 구강장치가 없다, 알아서 해봐라 해서, 그러면 또 그럽니다. 또 이제 아름아름으로 어떤 치과에서 그런 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치과로 갑니다. 그 치과에서 하는 거는 수입품, 외국 제품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맞춤은 맞춤이죠. 본을 떠서 보내갖고 그 본에다가 맞추니까 맞춤이죠. 근데 이게 이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이 모형한테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기기는 어떤 그 규정된 재원이 있습니다. 뭐 몇 미리로 하고 두께는 어떻게 하고 각도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규격에 맞춰 탁탁탁탁탁탁 해서 대량 생산으로 짠 나오는 거니까 이게 상당한 부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힘들어요. 하지만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 옆 사람이 신경 쓸 때 힘들어도 억지로 끼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거 수리 좀 해달라 하러 갔더니 그 회사가 철수를 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취급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저희도 어쩔 수가 없네요. 낙담을 해서 이제 또 알아봅니다. 그랬더니 서울대병원에 의사가, 그것도 이비인후과 의사가 개발한 구강장치가 있다는 또 소식을 알게 됩니다.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제 맞춰줬다는데, 실물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거는 장치 끼는 것만은 불편한데
이 원리가 뭐냐면, 누워 있으면은 턱을 앞으로 쓱 내밀고, 옆으로 누우면은 턱을 집어넣고, 그래서 턱에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는 원리인데,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선을 뺍니다. 공기압을 이용해서 턱을 넣고 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에 모타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모타를 옆에다 두고 장치를 여기다 끼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이게 걸리적거리고, 또 이 장치를 모터를 집어 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구들을 넣어야 되니까 부피가 커요. 그래서 이게 엄청 불편해가지고 3일째 가서 나 이거 못 쓰겠다고 했더니 맞춤형이라 이거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벌써 몇백만을 쓴 거예요. 그런데도 만족할 만한 효과는 없고. 아, 그래서 화가 나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셨다는 거죠. 어? 저기는 뭔가 다른데? 라고 해서 그거를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싸들고 오셔가지고 하소연을 참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잠이 들면, 누워서 잠을 자면 턱이 스르르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뒤에 여기 아래턱에 있는 혀가 스르르 흘러내려가서 이 뒤쪽 기도를 딱 막아버리면 그때 숨을 못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턱을 앞으로 쑥 당겨서 공간을 확보해 준 겁니다. 살짝만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 3, 4mm, 4, 5mm만 떨어뜨려도 숨은 충분히 들고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이 혀에 따라서 턱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혀를 잡아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있어서, 턱을 무리하지 않게 하고서도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니 부분을 다 오픈시켜버렸죠. 그래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부피감이 훨씬 줄어들었고요. 보면 이렇게 디자인이 그 사람의 구강의 특징에 따라서 어떻게든 변화, 개조가 가능한 게 맞춤형 제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수면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수면의학 명인이 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